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오늘 탈원새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네. 자, 여러분들, 하늘에 기도도 하고 조상님께 뭐 제사 지낼 때뿐만이 아니라 또 기도 드리고 평소에도 또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신께도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가시고 착하게 살아가시고 다 배려심 많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해볼 주제는요. 하늘에서 내려주실 복주머니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복주머니에는 어떤 것이 들었는지 같이 알아봐요. 좌측에서부터 백마 그리고 고양이, 나이팅게일 새, 그리고 잠자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요. 다섯 셀게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럼 백마를 골라주신 분부터 리딩을 해볼게요. 네, 우리 백마를 골라주신 분들, 하늘에서 내려온 복주머니를 같이 한번 열어보고요. 유의사항도 한번 보고요. 자,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와 세븐 컵스 카드입니다. 자, 어떤 말을 탄 기사가 돈을 들고 있어요. 이건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또 물건, 또 기분 좋은 보석, 귀한 것, 여러분들의 성취물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봤을 때 돈, 재물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들 좀 어려웠던 그런 사업, 그리고 좀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받지 못했던 돈들, 그리고 어떤 일을 했었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결말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복주머니를 주셨어요. 그 복주머니 안에는 돈이 들어있고 재물운이 상승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썼고 잘 살아오셨고 또 착하게 살아오셨고 또 배려했고 베풀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조그만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 또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제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스카우트 그런 제의를 받을 수 있죠. 혹은 이성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우자가 좀 잘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죠. 자, 세븐 컵스라는 것은 일단 뭐 이 카드가 상징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꿈꿔왔던 것,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 사주에 삼합이 있으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 새로운 걸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더 좋을 거고 생각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실천하라. 그러면은 내가 도움을 줄 것이다. 누군가 도움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혼 카드도 되는데요.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고요. 오랜 숙원이었던 일이 이루어지는 거, 서서히 꿈꾸었던 이상이 너무 컸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갈 수 있는 그 실천력을 준다라는 것이 이 하늘의 복 주머니 속에 들어있네요. 디테일 카드를 볼게요. 이게 교황, 법황 카드인데요.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꼭
돈을 밝히고 막 이런 사람보다는 내가 어떤 직원을 뽑을 때 혹은 내가 이성 친구를 만날 때 나한테 뭔가 진심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분들께는 좋은 선생을 만나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어떤 성인을 만나서 배우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책, 이런 것들을 내가 득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나타나죠. 에이트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자, 일이 막상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준비 과정이 있죠. 이렇게 내가 돈도 구하고 생각했던 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잠 못 이루고 막 머리가 복잡한데 누군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방법을 찾아서 길을 찾아서 하게 되면 막상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 라고 나타나요. 특히 이제 해외 갈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대학원에 진학한다 아니면 새로운 부동산 공부를 한다 주식 공부를 한다. 그럼 깊이 이렇게 빠져들 수 있게 만들어준다. 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은근히 빠르게 나타난다. 결과가. 그리고 이렇게 투 오브 스와드 카드처럼 균형 잡힌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가정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자, 배우자분이 잘 될 수 있는 거 있고요. 내가 어떤 대인관계에서 좋지 않았던 분들은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고 또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해결책을 마련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8번 하우스라네요. 8번 하우스는 이 국가의 돈, 배우자의 돈, 그리고 내가 주식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국가에서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 어떤 제도나 정책에 의해서 의외의 횡재수도 기다려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백막 올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하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 드릴게요. 네, 우리 고양이를 골라주신 분들 하늘에서 내려줄 복 주머니를 같이 한번 열어봐요. 나인 컵스 카드고요. 오, 데블 악마 카드예요. 그리고 식스 펜타클 카드네요.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재물 운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인데, 자, 이 컵 카드부터 보면 컵이 아홉 개나 이렇게 쫙 있고 어떤 부자 같은 사람이 빨간 모자를 쓰고 탁 자신 있게 앉아 있어요. 내가 해놓은 것들에 대한 확실한 그 자신감, 자랑하고 싶고 초대하고 싶은 마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우리 가정에 내 회사에 어떤 이룩하는 모습이 있다. 그것이 결국에는 재물 운까지 올리는 것이니 뭐겠어요? 내가 썼던 그런 프로젝트 논문, 또 내 개인적으로 썼던 그 글, 작품, 내가 연구하고 만들고 했던 상품, 작품,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것들의 결과가 좋아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초대해서 내가 먹을 거를 제공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좀 부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무슨 마술하는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상인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 컵의 기본은 일단 내 마음이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재물로도 되는 거고 또 내가 해온 그런 일의 결과도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다라는 거죠. 어떤 무대에 선다라는 것도 있고 새로 발표를 한다. 만약에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새로 무대에 서고 새로운 악을 뭐 발표한다. 미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시회를 연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마련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 데블 카드는 그 일, 이렇게 한 일을 이루고 또 다른 그런 프로젝트에도 내가 소속이 되어서 나의 재능을 펼친다라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일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 지금은 좀 쉬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을 좀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럴 때는 뭔가 내가 회사에서 좀 소속되는 것도 있는데 유의할 점은 이 회사에서 사실은 나의 재능을 잘 알아봐주고 내가 너무 착하다 보니 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싫은 거는 싫다고 얘기를 하고 조금 수정사항 같은 건 얘기를 하고 보완사항 그리고 여러분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을 뭐 호구로 여긴다라든지 이 사람은 그냥 잡아둬도 돼라고 하는 이 악마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을 중독시켜버린다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나의 의지가 중요하다. 사주에서는 뭐 지살, 역마살, 뭐 재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살이라는 거 재살, 내가 어디에 속한다. 거기서 내가 뭔가 좀 집중해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일한다. 어쨌든 쉬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어딘가 이렇게 속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죠. 자, 그러나 너무 나를 이용한다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취직하고 이직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재물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내가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고 그 재물을 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보람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어디다 예금도 넣을 수 있고 또 분산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 부모님에게 혹은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용돈, 조카, 뭐 줄 수 있는 거고 그 돈의 운용을 경영을 상당히 좀 규칙적으로 루틴대로 할 수 있다. 어지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주에 정재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이럴 것이다 라고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은 헤르메틱 카드로 한번 보죠. 나인 오브 완즈 카드네요. 이 일을 이룬다. 그리고 그 일이 굉장히 내가 숙련돼서 깊어진다라는 것이고 여기도 역시 식스 펜타클이죠. 나타났다. 황소자리, 사수자리 분들 더욱더 괜찮겠다라는 것이고 또 뭔가 해외에 해외에 갈 계획이 있었던 분들은 이제 현실화될 것이고 결국 똑같은 카드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확실한 내가 잡을 수 있는 재물 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고양이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예쁜 나이팅게일 새로 골라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에서 복주머니가 내려온대요.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알아봐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고요. 투 펜타클 카드네요. 자, 이 카드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일단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들 뭔가 좀 막 감정이 넘치는 것 같지 않아요? 물이 넘치고 있고 그 컵에서 이 컵으로 뭔가 시작한다라는 거고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뭔가 하늘에서 손을 내밀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하늘에서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물 흐르듯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일단 모든 것은, 재물적인 요소도 있겠고, 공간적인 요소, 시간, 때, 뭐 이런 것도 맞아야 되지만, 이제는 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시작하기 좋은 때이고, 그때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편한 때에 딱 택일을 해서 시작하면 좋다. 그것이 사업이 됐던, 어떤 학원을 끊어가지고 내가 첫 발을 내딛던, 아니면은 직장에 취업이 돼가지고 시작을 하던, 장사를 시작하던, 내 마음이 편한 날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마음 편한 일, 재밌는 일, 그리고 여태까지 힘들어서 눈물 흘렸던 일을 뒤로 하고 기쁨에, 만족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위에서 새가 이렇게 뭔가를 쫙 놓아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명예롭고, 좀 영광, 뭔가 영광, 트로피 같잖아요. 이제는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 만족스러운 것, 그리고 두근거리는 것, 기쁨의 눈물, 그런 것들로 인한 거, 그런 것도 잠시, 어떤 실질적인 이런 토기운, 재물이죠. 재물기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빠진다라는 것이고, 어떤 재물을 벌고 내가 획득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뭔가 좀 시작을 할래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공간 두 곳이 있는데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또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이쪽이 좋을지 저쪽이 좋을지 이렇게 좀 고민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재물이 벌려서 그것을 투자할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그냥 꼬박꼬박 모을 건지, 이렇게 택일을 해야 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손을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는 뭐 미용하고 요리하고 기타 치고 예술 그림 그리고 또 디자인, 웹 디자인 하시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 많이 바빠질 것이다. 어떤 여러분들이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이 발판이 된다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가족에서도 그 전문직, 그런 전문직, 전문 자격증으로 인해서 재물 운을 올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예술하는 분이라든지, 여기 뒤에 보면 물이 탁 파도가 치는데 거기에 이제 배가 있습니다. 자, 배를 타고 막 이렇게 풍랑을 겪으면서 간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에는 큰 돈이 담겨져 있고,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인, 꼭 내가 가야만 하는 그 지향점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재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 보겠습니다. 10 of Swords 카드네요. 이제 아팠던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잊고, 어떤 이런 풍랑을 맞이해도 내가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라는 것이네요. 쌍둥이 자리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여기도 또 10 of Wands 카드네요. 일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일이 좀 많아지고 내 어깨에 내 등에 짊어진 것이 좀 많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뤄 나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뭐죠? 여기도 또 에이트 오브 완즈 카드네요. 결국에는 그 짐을 좀 덜어내면서 내가 또 다른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해외에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뭔가 좀 일을 시작하고 또 어디론가 떠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행운을 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 괜찮을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별자리 카드로 봅니다. 에리스 양자리 카드가 나타났네요. 양자리 카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 만족감도 잠시, 이제는 확 불같이 바빠지면서 나의 이 의지를 불태우는 불같은 기운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복주머니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나이팅게일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을 하죠.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고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잠자리를 골라주신 분들, 하늘이 내려준 복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같이 한번 열어보아요. 에이트 컵스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오던 것들, 그리고 무언가 좀 이루려고 했던 것들, 이제 좀 쉬고 싶은 때가 왔는데 그 쉬고 싶은 때에 그 타이밍 이런 거를 잘 주셨다. 그리고 잠깐 쉬어도 된다. 좀 쉬어가도 되고 한 번쯤은 좀 경로를 방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에 있어서 직장 다니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다른 뭐 투자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자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인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한 번쯤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것도 되는 거고요. 또 그것이 이렇게 보름달에 이렇게 탁 반짝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잠시 뒤로 한 채 내가 조금 쉬어도 된다라는 것이 있고 또 어느 정도 80%는 이루니 거기서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 나머지 20%를 이루기 위해서 좀 더 크게 이루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80% 플러스 20이 100이지만 여기서 더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내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월 1000만원은 꼬박꼬박 들어옵니다만 어떤 투자를 잘못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뭔가 좀 일에 있어서의 실패를 한번 실패를 한번 했다라든지 이러면은 그것들의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좀 더 곱하기 2 곱하기 10 더 잘 될 수 있게 더 큰 목표를 가질 수 있게 자신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 인생 전환에 어떤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게 움직이는 카드죠. 누군가 나한테 다가오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또 만나는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요. 새로운 이직을 이렇게 하는 모습도 되는 거고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새로운 뭐 예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냥 여행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좋은 시골에 조용한 집 얻어가지고 이제 쉴 수도 있는 거고 은퇴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혹은 그것을 이직하거나 전업할 때 좋다라는 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에게 도구도 생겨나고 또 차도 생겨나고 나에게 이런 자신감 있는 그런 포스도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굉장히 패셔너블한 사람이죠. 그래서 미용, 뭐 패션, 뷰티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을 거고요.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내가 정말 이런 직업을 내가 정말 이런 사업으로 할 수 있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인생 전환을 한번 주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디테일 카드를 헤르메틱 카드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하늘이 주신 복주머니에 어떤 것이 있을까? 세븐 오브 완즈 카드네요. 이건 역시 내가 속한 이 울타리, 새로운 울타리를 만든다, 새로운 터전을 만든다 할 때 거기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금방 얻을 수 있는 추진력이 있다. 그리고 그 추진력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그 일들이 좀 순조롭게 된다라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또 맞닥뜨리게 될 텐데 거기서도 조금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 잠시 쉬어서 내 머리를 좀 식히게 되면 조금 더 일의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기호는 화성 기호와 이 노스 노드라는 기호인데요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일이다 운명적인 상대나 운명적인 공간이나 운명적인 일을 만난다. 뭐 작게 얘기해서 내가 오토바이를 사는데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나? 근데 막상 타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나의 운명의 상대였구나. 뭐 이런 거. 집을 이사 갔는데 정말 여기가
정말 내 집인가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고민이 됐으나 이렇게 떠나고 움직이고 안정된 모습 이런 걸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잠자리 분들 별자리 카드로 마무리 한번 해보죠. 마르스 카드고요. 액션, 지금 움직여라. 움직이라는 건 쉴 때도 확실히 쉬어라 라는 것이고 1번 카드 나타났고요. 내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 나가면은 분명히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금성 카드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성 운도 늘어나면서 또 재미가 있어지는 거고 무언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불려나가는 모습, 재물 운도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잠자리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하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요. 행복하시길 기원 드릴게요.